정전기 조심하십시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정전기 요새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너무 따가워요. 이게 마이크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 이 목 뒤까지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지금 정전기가 막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날그날에 이제 그 맞아요. 컨디션과 네. 몸의 전기 함유량에 따라서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맞아요. 따라서 전기가 팍팍 올 때가 있거든요. 어우. 그럴 때 진짜 우리 약간 그 있잖아요. 전기 고문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맞다. 소리 막 지르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한 날에는 이걸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힘들어서. 네, 그 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전기가 오르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정전기. 뭐 이런 필요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겨울에는 진짜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약간 정전기가 좀 심한 경우에는 네. 특히 니 저기 뭐냐 안에 약간 그쵸. 골덴이라고 네. 하나요? 골덴 그쵸. 이 코듀로이. 그 네. 골드로이 골덴. 네. 골드로이. 그 위에 이제 니트를 입었다. 네네네네. 딱 벗는 순간이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하면서 머리 이렇게 바짝 그렇죠 딱 쓰고 그리고 그렇게 정전기가 딱 해갖고 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뭐 쇠라도 건드리면 팍막 장난 아니죠. 그것도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런 비닐 잠바에다가 안에 또 니트 입고 있을 때 맞아요 촥 벗었을 때 머리가 삐죽 설 정도로 정전기가 몸에 딱 했을 때 컴퓨터 켜려고 작업실 나가고 아! 잡아 딱 컴퓨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튀는 거 있죠. 아, 전기랑 진짜 좋아. 너무 싫어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출근을 하자마자 가습기를 먼저 켜요. 아하. 가습기를 켤 때도 이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렇게 좀 짜증나죠 이거 손에 대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 때도 거의 요새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습기 요렇게 켠 다음에 가습기 될 때 손 먼저 요렇게 약간 습기를 살짝 바릅니다. 그 다음에 요 느낌으로 가갖고 컴퓨터를 먼저 켜요. 스피커랑 전자제품 다 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옷을 벗어요. 아... 그리고 바로 다시 가습기 앞으로 현명하네요. 가서 왜냐면 이게 진짜 예상하지 않고 정전기 튀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갖고 전 그걸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그 음식점에 가면 저기 컵 소독기 있죠. 네. 컵 소독기 그 세잖아요. 네. 그거 잡을 때 네. 밥 막 먹고 목말라고 딱 잡았다. 너무 싫어. 그 뭔가 그 정전기 예상치 않고 있다가 당해서 그 깜짝 놀라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 네, 네. 사실 아픈 거보다 그 놀라는 기분이 짜증 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게 막 무섭거나 그렇진 않고 그렇죠.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거죠. 뭔가 진정상하고 맞아요. 짜증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놀라야 하는 이게 너무 싫고. 그리고 수면 주는 수면 주는 튀면 느낌이야. 아프기도 해요. 살짝, 맞아요. 살짝 그 찌릿할 때 있잖아요. 멍드는 것처럼. 유튜브 보니까 그 뭐냐. 저기 주유하다가 네. 불 붙어가지고 그 불나 진짜 그러니까 정전기 그게 순간적으로 뭐 3000볼트까지 막 올라간다는데 네. 그 뭐 하여튼 그게 제가 옛날에 또 되게 싫었던 게 겨울 헬스장 다닐 때 역기 같은 거 건드릴 때 팍팍 치거든요 그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장갑을 저런 걸 꼈어요. 반장갑 같은 걸 꼈어요. 반장갑 같은 걸 끼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두꺼운 거 끝까지 있는 걸 끼고 있으면 손이 너무 답답하니까 반장갑을 딱 끼는데 반장갑 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벤치프레스 같은 거 딱 잡으면 팍 튀면은 한 번 그날 딱 가서 그러잖아. 그러면은 하는 내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짜증나. 뭘 못 건드려. 기구를 잘 못 건드려.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혹시 정전기 예방책에 대해서 혹시 빠삭하신 분이 계신다거나 수분이 좀 많은 게 좋대요. 네.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좀 많이 하거나 이게 수분 보습을 많이 하면 그렇군요.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옷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겨울철에 이렇게 정전기 예방하는 좋은 팁을 알고 계신 분들은 밑에다 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전기 없는 촉촉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인트로 정전기 할 말이 참 많죠. 평소에 하도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 마스터빌트 DR400MC2 모델 같이 해볼 겁니다. 마스터빌트인데 56만원. 네, 저렴한 가격대 중가대의 어쿠스틱 기타고요. 뭐 에피폰이라고 하면 또 예상되는 그런 사운드들이 있죠. 네, 아주. 근데 이거는 드레드넛 아닌가요? 네, 드레드넛이죠. 저 왜 이렇게 큰 것 같죠? 에피폰은 일단 이 대가리의 대가리. 네, 여기 딱 그 잉여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 놨을 때 길이가 전장이 길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네, 그리고 되게 큰 것 같아요. 두께나 사실 12플레이 뒤뜰어도 72mm면 굉장히 컴팩트한 편이고요. 두께도 116, 117 이 정도면 드레드넛 치면 아주 일반적인 사이즈거든요. 근데 에피폰이라는 이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네, 약간 뭐랄까 그 선입견 같이 이건 크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에피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가리는 긴데 샤프트는 가늘고 패그는 조금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항상 이만큼의 잉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작은 그런 에피폰 특유의 헤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56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104.5cm 전장. 네. 그리고 사실 길어봐야 그렇게 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보통 103 나오잖아요. 맞아요. 104 나오는데 그냥 104네. 괜히 에피폰이라고 하면은 이게 커 보이는 게 좀 있어요. 네, SA 드레드넛에 네,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솔리드 마호가니 1960년대 슬림 테이퍼드 넥 해서 올솔이에요, 올솔. 네. 네, FSC 서티파이드 블랙우드 네, 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새는 지판에 로즈우드 이외에 다른 그런 목재들을 올리면서 이게 되게 옵션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번 블랙우드가 올라갔네요. 그리고 머신헤드는 빈티지 프리미엄 오픈백 18:1 기어비 에피폰 머신헤드 장착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9mm입니다. 본셋들 본넛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12인치입니다. 20프렛까지 있고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네요. 이소닉 HD 프리앰프 나노플렉스 HD 픽업 셋들 밑에 있고요. 해서 뭐 목재나 이런 것들의 스펙이 가격에 비해서 잘 갖춰진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가격 네. 네 56만 원인데 네, 그렇죠. 지금 본 들어가 있고 네, 그렇죠. 뭐 솔 올솔이고 올솔에다가 마호가니 스프루스 그렇죠. 보면은 약간 픽업 들어가 있고 네 멕시칸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색감이에요. 살짝 좀 많이 노랗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무광이에요 무광. 네 무광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뭐라고? 네 뭐라고? 뭐지? 네. 이게 이렇게 가끔씩 제 말을 막 읽는단 말이죠. 스타일 연상시킬 생각이에요. 좀 많이 놀았고 내가 언제 이랬냐고. 대박인데? 뭔 소리냐고 이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스마트폰 이게 있는데 음성인식 시켜놓고 옆에서 방구를 팡 낀 거예요. 포항에 대해 검색합니다. 그 옛날에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웃기다. 네. 포항. 네. 포항에 대해 검색합니다. 네, 바로 무게. 이 지난 시간에 바로 명호 씨가 퍼펙트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 전위를 많이 상실했는데, 자 무게 몇 대면? 아까랑 바뀌었네요. 네. 아까보다 가벼웠단 말이죠. 아 저는 그렇다면 진짜 무게 감이 없네. 예! 아! 요! 10g 차이로 예. 7차이 6차인데. 좋아. 일단은 이렇게 야금야금 4승을 해야 되겠다. 퍼펙트를 무력화시키겠어. 아까보단 가벼웠는데 2.07. 아까보다 가벼웠구나. 나 진짜 몰랐어. 아깝다. 2.07. 네. 1승 1패. 1승 1패. 퍼펙트를 네. 소용없게 만들어주세요. 참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엔딩 소리 나네요. 아니 왜 드레드넛인데 전보 소리가 나는 거야. 미들이 다 근육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근육질. 근육. 소리가 소리가 근육질. 네. 와우. 진짜 강렬하다. 강렬하다. 네, 정말 뭔가 딱 글을 보는데 개요만 있는 느낌이야. 그... 예. 그런 맞아요. 느낌, 예. 강렬하네요, 네. 진짜. 강렬하네요. 네. 아, 피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참 잘 어울려요. 블루지한 플레이. 하나하나의 알이 굵은 플레이에 잘 어울립니다. 사운드가 이러니까 왠지 연주하는 손맛도 찐득찐득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살짝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울림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너무 근육밖에 없어서 약 진짜 약간 무거운 느낌. 느낌. 네. 네. 예, 또 근데 앰프 꼽았을 때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소리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오히려 하이가 많아.
앰프가 훨씬 사운드가 오밀조밀하네요. 이 소닉 HD 프리앰프, 이 HD 프리앰프가 HD. 네, HD라는 게 진짜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보통은 앰프를 꽂았을 때 해상도가 더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떨어지는데 네. 해상도 좋아지네요.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5-6번 중 사운드가 있긴 하네요. 네네네. 어때요? 오 괜찮아요. 하이드 역에 오밀조밀한 사운드들이 앰프를 꽂으니까 훨씬 잘 들리네요.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는 네. 두 개 섞은 두 개 섞어서 같이 모니터하는 사운드가 훨씬 기대가 더 좋은 많이 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크리스마스 지난 줄 모르고 제가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뭐 이렇게 다정해? 깜짝 놀랐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칠칠하게 뭐 묻고 묻히고 다니고. 뭐 묻었었어요, 근데? 뭐 무슨 털? 털애기. 털애기. 네, 털애기가 묻어 있었는데 형우 씨가 떼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터빌트 사운드 좀 의외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네, 의외였어요. 날스틱은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근육질에 되게 과도하게 심플한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꽂으니까. 몰랐던 그런 매력들이 행간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보통 반대의 경우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운드였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근육질의 털보 아저씨라고 드리겠습니다. 근육질의 털보 아저씨. 네. 딱 느낌이 완전 큰 근육들만 잡혀 있고 아기자기한 느낌 없는 그런 몸이죠. 네. 그래서 벌크업은 좋은데 데피니션이 아쉽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개요만 있는 글. 네. 개요인. 와, 그 진짜 대박이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앰프를 꽂았을 때 그런 단점들이 상충이 되기는 합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기타 보시면 되겠어요. 56만원. 일단 가격이 싸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7.0, 7.5.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가성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타였어요. 스펙의 네. 목재와 뭐 그런 가격의 상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성비를 논할 수가 있는데 워낙에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그 에피폰 특유의 왔다 갔다. 워낙에 네, 네 그 맞아요. 좀 심플하고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좀 불친절한 사운드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 기타의 매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기타 이런 뭐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진입 장벽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차이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깁슨 같은 경우에 이런 사운드를 가진 기타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격대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입문자들보다는 네. 이렇게 원래 연주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그렇죠.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그 점수를 원래 70.5를 주려다가 좀 깎은 이유가 뭐냐면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사실 입문자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조금 맞아요.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심플한 그런 사운드가 확실히 자기의 어떤 사운드의 그런 다루기 예, 어렵거든요. 목표가 맞아요. 된 분들한테는 그런 게 진짜 되게 훨씬 더 좋은 좋을 수도 네, 있어요. 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데 이건 초심자들한테 사실 친절한 느낌의 사운드는 그렇죠.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 조정을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기조의 사운드이긴 합니다. 네, 예, 에피폰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 그렇죠. 많은데요? 네. 그 깁슨에서부터 이렇게 딱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그 맥이 있죠. 그렇죠. 네, 마스터빌터 DR400MCE 모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투박한 멋을 가진 기타를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르겠어요. 투박할지 디테일할지 전혀 예상을 할수 없는 팬더 4연속 시리즈죠. 네. 염가 팬더. 네. 네, 그래서 26만 9천원짜리 팬더들을 인도네시아에서 온 팬더들 하고 35만 9천원. 네. 이거 팬더가 우리 사실 파라마운트 시리즈 150만원대 하면서 야 팬더가 드디어 어쿠스틱 기타 괜찮다. 이제 뭔가 이상한 짓안 하고 정말 어쿠스틱 기타 하면 떠오르는 사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으흠. 하는데 과연 저가에서는 어떨지. 무슨 짓을 했을지 그렇죠. 일단 기타 생긴 걸로 장난하진 않았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막 그냥 기타 기타입니다. 텔레캐스터인가 어쿠스틱이나 이런 건 없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들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산 팬더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 Times!